지난 주만 해도 11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온이 높아 포근했는데 비가 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. 오늘 밤에는 충청 지역에서 첫눈이 예상되고 내일은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최은호 기자입니다. 두터운 겨울 외투를 걸치고 목도리를 꽁꽁 싸맨 시민들.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발길을 재촉합니다. 찬바람에 아기가 감기라도 걸릴까 엄마는 한 걱정입니다. 애기 오늘 예방접종 날이 있어가지고 비도 오고 추운데 그래도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애기 조금 따뜻하게 해서 외출했어요. 비가 내린 뒤 뚝 떨어진 기온에 방한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.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5도에서 7도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갔습니다. 네, 이번 주에 너무 따뜻해가지고 옷을 덜 껴입었었는데 어젯밤에 비가 오고 나더니 너무 추워져서 많이 껴입고 나왔어요. 기상청은 오늘 밤 충청 지역에 첫눈을 예상했습니다. 평년 첫눈 관측일인 11월 19일보다는 6일 정도 늦게 내리는 겁니다. 충청 지역은 오늘 밤 자정까지 기온이 영상 4도로 떨어져 비가 진눈깨비로 바뀌며 첫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대전 등 내륙 지역은 1에서 3cm, 서해안 지역은 2에서 5cm가량 내리겠으며 특히 서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더 떨어져 영하 1도에서 0도로 영하권의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쯤 풀릴 전망입니다. TJB 최은호입니다.